TV의 서거산입니다. 예. 지금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진만 보고 세계 어딘지를 알아맞추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게임인지 한번 해보죠, 뭐. 하루에 한번 무료로 할 수 있다니까, 한 번만 해보죠, 뭐. 예. 보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자. 자. 예스. 와,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뭐?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맞혀보는 곳인 것 같은데요. 알아맞추는 것 같은데요. 봅시다. B&B 영어권인 것 같고. 계곡이 있네요. 예쁘네요. 계곡이 있고. 와, 이거 무슨 뭐 알프스 같지. 산동네이고. 와, 가을인 것 같고. 자, 여기를 좀 피콜로 피스토란테. 이탈리아네요. 그쵸? 이탈리아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산골 마을인데. 저 이탈리아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에 산이 있는 곳이니까 이탈리아 북부가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북부에 알프스를 넘어서 한니발이 쳐들어갔으니까 알프스 근처 아닐까요? 자, 이거 봅시다. 샬레 발 에트 레비트. 샬레 발 아우트 비앤비 메차 펜지오네. 이거 뭐 이거 그쵸? 이탈리아권인 것 같고요. 그쵸? 이탈리아인 것 같고. 이탈리아 비아티티 피콜로 피콜로 리스토란테. 파스타. 예, 거의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피콜로 리스토란테니까 작은 레스토랑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북부지방, 이탈리아 북부지방인 것 같고. 티롤? 티롤? 오스트리아하고 이쪽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게스 추측하는 건데. 보자. 좀 더, 와, 야, 아름답습니다. 관광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레스토랑이 있고 아주 뭐, 이거 예쁜 테라스가 있는 집들, 그다음에 목조가옥이 있고. 그냥 이렇게 찍는 건가? 간단하게? 이탈리아하고, 저기, 보면, 오스트리아에, 그, 예전에, 그, 뭐였죠? 도레미송 부르는 노래 있었잖아요. 그거, 거기에 그 풍경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짤츠부르크에? 이거 산 보이니까 알프스인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 접경 북부 쪽, 그쵸? 스파, 베니스, 베로나. 한 찍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베로나? 이쯤 해볼까? 수축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맞나? 어디 보자. 오! 당신의 추측은 74km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로부터. 여기, 여기네요, 여기. 그쵸? 여기서, 아, 이거 재밌다. 그쵸? 대충 맞췄죠?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쵸? 아닌가? 그 다음에, 오, 이거 재밌네. 이거 진짜 짱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치아 밀리타르. 폴리시아 밀리타르. 딱 보니까. 폴리시아 밀리타르. 이거 어떻게, 어떤 지방에, 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이건 뭐야 하면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영어권인가? 폴리치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페인어권인가? 아유, 보이면 이렇게 좀 열대 지방 분위기가 나는데, 남미인가? 식생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소철류,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남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유럽에도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싶었죠. 아,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아, 일단 역시 언어를 통해서 조금 뭐가 추측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보라시. 오페라 이거 오페라 쌍쌍 이거 그거 아닌가요? 저게 포르투갈어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브라질일 가능성,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건인 것 같고. 더 추측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 벤츠 트럭이 있고 낮은 구름이 있고 식생을 보아하면 열대인 것 같은데 표지판이요. 표지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이 게임에서. 벨로시다드. 아 왠지 느낌이 브라질인 것 같은데. 이거 아 되게 식생 그다음에 요뭐 사람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수 있겠죠. 그런 것들 찾아야 되겠는데 사람은 있고 와 이거 보면 이게 조그만 이거 뭐 축구대인가? 축구대 같으면 브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축구대는 아닐 것 같고요. 지표가 될 만한 걸 찾으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자, 한번 더 가봅시다. 흙도 보면 흙이 약간 붉은색이 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지판 같은 게 중요하고, 카르가, 어니부스에 베이클로스 대 카르가. 아무리 봐도, 브라질이나, 유럽 중에 하나인데, 포르투갈 중에 하나인데, 식생을 봐선 브라질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브라질이라고 하더라도 브라질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맞추기가 어렵네. 도로 상태 같은 것을 보면, 그쵸. 그리고, 자,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와, 이거 보고 맞추면, 진짜, 여튼, 구릉이 있고, 피스칼리자. 로드비리아, 폴리시아 밀리터. 폴리시아 밀리타르 경찰 군경찰 군경찰 이거 어디까지 가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도로들이 잘 깔려 있지 않고 열대 우림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브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브라질 가능성이 있고 와 넓고 황량하고 야 이거 뭐 더 해봤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미쳤지. 그냥 브라질에 자 브라질리아 독한장수 살바도르 이거 해안지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아유 이거 어떻게 맞춰? 아 볼리비아? 아 볼리비아 아니야. 브라질인 것 같아. 브라질에 적당히 한 이런 데 찍습니다. 찍어봅시다. 예, 답은 753km나 떨어져 있었네요. 와, 하지만 브라질 맞죠, 여러분? 브라질 맞죠? 그죠? 브라질 맞죠? 예, 맞았습니다. 브라질인 건 맞았어요. 그죠? 예, 좋아요,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저 자신을 칭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와,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 미쳤구만, 이거 아주.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네요, 그죠? 여기. 야,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진짜, 여러분. 여기 어딥니까? 뭐입니까, 저게? 야, 이걸 맞추라고? 진짜, 너무합니다. 가혹하네요, 가혹해. 쭉 뻗은 도로. 와, 진짜.
지표가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를.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도로 상태나 봅시다, 여러분. 도로 상태를 보면, 이렇게 쭉 뻗은 도로, 미국이겠죠? 미국일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미국일 것 같고, 대초원. 여러분, 이렇게 넓은 대륙. 자, 여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그쵸? 자, 보자, 보자. 어디. 킬로미터. 자, 킬로미터. 킬로미터. 미국은 아니죠. 그렇죠. 미국은 아니고. BA 460. 와. BA 460. 킬로미터. 2.4km. 2.4km. 킬로미터 단위.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은 마일을 쓰죠. 마일. 그렇죠. 마일을 쓰니까. 또 다른 표지판이 없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진짜 여러분, 이런 데서 길 잃으면은, 이렇게 자다 일어났는데 이런 데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딘지 측서를 따서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분이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세요? 1955년에 그 주인공이, 그죠? 1955년으로 가가지고, 1985년 되어서, 1955년으로 30년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깨어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는 누구고 여기 어딘가 찍게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차가 있으면 좋은데 차가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달리냐에 따라서 또 그럴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곳이면 그러면 그 호주 같은 데 아닐까요? 호주. 호주. 일단 호주를 물망에 올려놓고 그리고 킬로미터 단위로 돼 있으니까 미국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아씨 가도 끝이 없네 저 아주 뭐 지표가 또 있어야지 뭐 작은 관목들이 있고 큰 나무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큰 나무가 보이지 않네요. 약간 초원, 킬로미터, 넓다. 호주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닐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일 가능성도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은데, 왠지 아프리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약간. 낮고 초원이 많고 사반나 같은 그런데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고 도로가 있네요 근데 어쩔 수 없,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 짱 찍는 수밖에 없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거는 뭐 해변은 아닌 것 같고 공화국 어딘가 내셔널 파크 같은데 포트 엘리자베스 아유 물어봤습니다 케이프타운 쪽인가 아 이렇게 방대한데 이걸 어떻게 찾아요 여기를 그래서 포피트 웨스트 그 공학에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찍어봅시다. 이쯤. 어? 뭐야 이거? 아, 가까스로 추측했는데 지금 월 1.99달러씩 내야 된다고 돼 있네. 지금. 아이. 트라이포. 아이, 방금 거 알려줘. 잠시만요. 네, 여러분,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으면 진짜 맞추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보십시오. 그쵸,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진짜. 아까 전에 그거는 정답을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이거는 지금 왔는데, 유럽인 것 같아요. 그쵸? 보면 유럽인 것 같고. 아, 이렇게, 여기도 보이면 이렇게 뭐, 큰 나무가 없네요. 북쪽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스코틀랜드쯤 아닐까 싶은데, 잠시만요. 좀더 가보죠. 야, 이거 뭐, 여기 보면, 꽃이 피어있네. 야. 근데 제가 식물학자라면 이런 것좀 이렇게 딱 조사해보면 될 텐데. 예쁜 꽃이 피어있고, 나무도 있네. 나무도 있네요. 나무도 있고. 밀밭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더못 가는구나. 더못 가네.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영국인 것 같아, 분위기가 이제. 자, 해봅시다. 지금. 아, 시간 끌 때가 아니야. 영국 스코틀랜드 쯤으로 해보자. 해봅시다. 네, 스탠 스코틀랜드. 이쯤. 정답은? 와, 여러분 완전 틀렸습니다. 666포인트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정답은? 우크라이나.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이만큼 틀렸습니다.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예. 자, 여기는 또 어딜까요? 보니까, 차가, 우측선을 타고 있으니까, 영국 계통은 아니네요. 그쵸? 예, 영국은 아닌 것 같고. 왠지 호주일 것 같았는데, 호주는, 호주인가? 저 멀리 산이 보이네. 그쵸? 산이 보이고요. 지금 옆집에 개 순심이가 짖고 있습니다. 예, 뭐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 트럭을 따라잡으면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트럭은 멀어지기만 하고 보이지가 않네요. 그쵸? 뭔가 좀 사막지형이고. 그쵸? 예, 저 트럭 집차가 가까이 오는데, 그쵸? 집차가 보이지 않네요. 보면 저기에 건물이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시 인간적 지표가 없으면 알기가 어렵네요. 그쵸? 예. 자,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텍스트가 써 있어야 됩니다. SA 뭐라고 써있나 잘안 보이네요. 예. 에이로 끝나니까 스페인어 계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스페인어 계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공장인 것 같은데. 공장이, 아, 군기지? 공장? 공장. 플랜테이션 같기도 하고. 트랙터 같은 게 있고요. 그쵸? 뭔가 고철들 같은 게 놓여 있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선진국 느낌은 안 들어요. 차도 그렇고, 남미, 멕시코 느낌. 이거 계속 잡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찍어 봅시다.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그쵸? 지표, 저기 있습니다. 지표. 예, 이런 걸또 보면. 보시면 뭐, 호스티가멘토 섹슈얼. 이렇게 돼 있어요. 성희롱 금지 포스터 이런 것 같아요. 느낌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스페인어 건인 것 같고, 얼굴 보면, 이런 거 보면 남미 건인 것 같습니다.
전 남미. 아, 이런 인간적 지표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잘 알겠, 사막이 많은, 사막이 있는 곳, 약간 후진국필이 좀 나고, 통제가 안 되고, 멕시코 쯤으로 한번 찍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막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치와와, 이런데, 소노라 사막, 이런데 이쯤으로. 이거 뭐, 최선을 다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오! 맞았죠. 여러분, 맞았습니다. 20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치와와. 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면, 저 오늘 12,84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건 뭐야? 남아공으로 찍은 거 아까 전에, 거기가 브라질이었네요. 그쵸? 그리고 멕시코 이거 맞췄고, 거의. 그쵸? 내가 아까 전에 브라질 하나 맞췄었고, 이거, 소코틀레로도 찍은 거 완전히 떨어져 있었죠. 틀렸었지, 그럼. 이탈리아 맞췄죠. 그래서 이 정도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마치고 또, 이거 지금 익숙해진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